약간 낭만이 있는 도시 보령시에서 월드 빅쇼 함께하고 계십니다. 보령을 상징하는 명산으로요, 성주산과 오서산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. 제가요, 잠깐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. 먼저 성주산은요, 질 좋은 소나무와 느티나무, 굴참나무, 고로쇠 나무 등이 자생을 하는데요. 이 나무들에게서 나는 그 핀톤치드라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향기를 발산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거를 사람이 뭐 마시거나요, 또 피부에 접촉을 하면 심신이 맑아져서 정신과 육체 건강에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. 또 서해 바닷길의 길잡이죠. 저희 서해 등대라 불리는 오서산은요, 우리나라 서해 연안의 산 중에서 또 가장 높은 산이면서요, 국내에서 몇 안 가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, 진귀한 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많은 등산객들이나 또 일반인들에게요, 인기가 높은 산이라고 하니까요. 사실은 뭐 월드백쇼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관심 갖고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자랑을 제가 쭉 늘어놓다 보니까요, 두 산보다 아마 보령시에 또 자랑거리가 이분들이 또 빼놓으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보령이 낳은 정말 위대한 가수, 또 보령이 낳은 위대한 배우, 두 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은요, 시원한 가창력, 또 이제 이분의 사실은 목소리를 들으면요, 왠지 그냥 가슴이 뻥 뚫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또 이 배우는요, 사실은 젊음을 이 드라마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. 대추나무가 어디에 걸리죠? 그렇습니다. 이제 딱 하면 눈치가 이제 다들 채셨을 겁니다. 두 분 만나볼까 합니다. 여러분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계시는 저희 김국환 씨. 이때 박수가 딱 나와야 됩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뛰어난 배우죠, 우리 임선택 씨. 두 분의 무대를 차례로 만나보시겠습니다. 먼저요, 여러분 한번 불러주십시오. 김국환 씨의 노래죠, 숙향아. 여러분 불러주십시오. 한번 숙향아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숙향아 너를 못 잊어, 천리길을 물어왔지만 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찬바람만 무섭게 불고 시절을 생각한다면
같습니다.